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워서 좀 시원하고 실용적이고 좀 보기에도 한복인 그런 거를 좀 만들어보자. 국악을 이렇게 희생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국악을 반주하기 위해서 재즈 인스트루먼트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둘이 잘 놀 수 있는 어떤 판을 이렇게 좀 특별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상통몽 진행을 맡은 저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자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신지은입니다. 자, 요즘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들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시선. 이 시선으로 설명하기에는 한류는 이제 거대한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에서 한류를 통해서 통일의 밑거름을 만들어 가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이혜명 위원님 그리고 조민아 위원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우리 이혜명 위원님 안 피곤하세요? 멀리 탄자니아에서 오셨다고요. 좀 피곤하죠.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평통위원이며 한복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탄자니아 하면 잘 모르시죠? 그렇지만 킬리만자로와 잔지바와 세렝게티의 나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일단 네. 우리 조민아 위원님 소개 듣고 계속 이야기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 재즈, 음악가 조민아라고 합니다. 현재 보스턴에서 살고 있고요. 글로벌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이혜명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아주 강렬한 한복 입고 오셨는데 탄자니아라는 곳이 사실 좀 생소해요. 그 지도 찾아보니까 소말리아 밑에 있는 것 같던데. 탄자니아라면 동부 아프리카고 네. 탄자니아라는 나라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킬리만자로 산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좀 유명한 지명을 가져서 유명해진 나라인데요. 저는 그곳에 1990년도에 남편을 따라 탄자니아에 와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따라서 탄자니아에 한 30년 전에 벌써 가셨다가 34년이 됐네요. 네, 정착을 네. 하시고 지금은 네. 한복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와, 그 한복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고 우리 조민아 위원님은 네. 아, 또 이렇게 유명한 분을 뵙다니 영광입니다. 촬영 전에 저희 CD 네. 이렇게 주셨는데 네. 국악 재즈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는 이번이 처음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21기 새내기예요. 아, 네. 네. 어쩌다 또 미국에 가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2006년 1월에 보스턴에 처음 오게 됐는데 오게 된 이유는 물론 버클리 음대에서 재즈를 공부하고자 왔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하는 꿈을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열정적으로 달려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뒤로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놓으니까 오히려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 하고 싶었던 음악을 배워보자 해가지고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너가 이제 하고 싶은 이런 음악은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때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막연하게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런 꿈을 키워왔는데 실제로 4년 후에 졸업하고 네.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죠. 네. 두 분 그 탄자니아에서 오셨고 미국에서 오셨고 오늘 처음 뵈셨죠, 두 분도. 네. 근데 두 분 모두 아까 한복 이야기 하실 때 또 음악 이야기 하실 때 정말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 거 보니까 또 이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서 지금은 굉장히 성공하신 느낌인데 탄자니아라는 곳이 사실 미국은 그래도 우리가 모두 아는 나라인데 탄자니아는 뭔가 좀 정착하실 때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드는데 혹시 제일 힘들었던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남편을 네. 따라 이제 가서 남편이 2, 3년만 고생만 하자 우리가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네. 20년일 때 공이 하나 더 붙고 30년일 때 공이 또 하나 더 붙더니 지금 34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되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회사가 1년도 되기 전에 파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받았던 월급 얼마 안 되는 걸 또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날려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이제 탄자니아가 제 2의 고향 느낌이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92년대 한 대한민국하고 국교가 수립될 때 저희가 많이 도와주면서 저희가 이제 한인회를 창립을 하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한글 학교를 빨리 개교를 해야겠다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2층 집이었는데 1층을 다 내놔서 한글 학교를 13년간 남편이 한글 학교장을 하고 저는 한글 학교 교사라서 봉사를 하면서 그런 힘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럼 탄자니아에서는 약간 이제 우리 위원님 공항 들어가시면은 막 인사하고 막 사람들이 알고 저희를 탄자니아에서 사람들이 저를 부르기를 마마코리아라고 부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걸어다니는 한국의 홍보대사 하시네요 이미. 자 우리 조민호 위원님은 아까 굉장히 그런 첫 그 미국에 발을 내딛던 시절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버클리 음대를 가야 되는데 뭐 학비가 막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보스턴에 일단 와서 첫 학기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는 없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제 인생의 공식 음악 교육의 시작이잖아요. 이제 행복한 마음이 컸었고 제가 두 분께 이제 힘든 걸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제 힘든 경험은 짧고 결국 그 힘듦을 기적처럼 행복한 순간으로 만드셨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이런 공통점이 그거네요. 저희가 또 있네요. 네. 아마 이 기적이 우리 남과 북에도 좀 일어나기를 두 분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자, 이제는 지금 활동하고 계신 어떻게 한류를 만들고 계신지를 좀 볼 텐데 너무 일단 한복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고 사실 한복하면 그냥 한국미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프리카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패션쇼를 열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한복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천 조각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보고 같이 한복을 만들어 봤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제 꿈은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항상 내 가슴속에만 담아 있었지 그러면서 제가 그 DNA가 남아 있었는지 제가 한인회장을 맡으면서 공식 석상에 많이 참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장을 입고 참석을 하다가 우리 한복을 입고 좀 알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복을 입고 공식 석상에 참석을 했는데 외부에서 참석할 때는 아프리카가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한복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드라이 클리닝도 안 되는 옷을 입고 그래서 너무나 그게 고통스러워서 좀 시원하고 실용적이고 좀 보기에도 한복인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한복을 만들게 되었어요. 네, 그 사실 요즘 K-POP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2023년에 버클리 음대에서 최초로 국악 공연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 현지 반응과 관심 어느 정도였나요? 매우 뜨거웠습니다. 버클리 음대 학생들이랑 이제 교수진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 꽉 찼었어요. 전석 매진.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연이었고 국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서 이런 음악이 이렇게 역동적인 음악이 있었나 굉장히 놀라는 반응이었고 버클리 음대에서 이제 앨범 발매 공연 또 추석 당일날 그런 특별한 공연을 올렸는데 버클리 이제 교수진들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작은 가스펠 콰이어와 또 판소리꾼 저희 팀의 판소리꾼이 같이 해서 함께 노래하는 섹션도 있었고 네, 굉장히 너무 좋았고 이혜명 위원님께 제가 아까 패션쇼 질문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뭐 그 패션쇼에 담지 못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 한복이라는 테마를 탄자니아에 좀 전파하고 계신지 저희가 또 평통위원으로서 조금 더 현지인한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제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들
미혼모 여성들을 위해서 제가 한복을 10개를 팔면 미싱 한 대를 기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건 제가 민주평통 위원으로서 네.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미혼모들하고 그 여성들에게 지금까지 미싱을 60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한복을 계속 만들게 되면서 작년 6월에 네. 민주평통 행사인 한류의 맛과 멋으로 공감하는 평화통일이라고 해서 한복 패션쇼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그 한국학문화센터에 있는 학생들이 사물놀이를 하고 저희 한글 학교 애들은 부채춤을 추고 그러면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만든 옷을 같이 입고 한복 패션쇼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패션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채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걸 많이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조민아 의원님 국악과 재즈 얘기 아까 해주셨지만 좀 네. 구체적으로 국악이랑 재즈의 가능성.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그런 사람 그리고 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로서 굉장히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만도 아니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클래식컬한 백그라운드에 재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음악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이고 앞으로 계속 이제 해나갈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악 재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하면은 이제 굉장히 오랜 수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악을 배우고 활용하고자 했을 때는 좀 큰 이제 마음가짐이 필요했어요. 이거를 이제 탐구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국악 재즈 굉장히 분명하지만 국악 재즈 하면 한국 사람은 다 알잖아요. 네. 재즈 알고 국악 알고. 그렇죠. 네. 잘 와닿지만 세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국악이 뭐예요? 국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의 목표는 재즈 피아니스트였으니 재즈 뮤지션의 목표는 재즈 뮤지션들이 들었을 때 코리안 트레디셔널 음악이 재즈와 참 잘 어울린다. 자연스러움. 재즈에 갖다 대도 너무 재즈가 희생되지 않고 또 국악의 매력이 코리안 트레디셔널 뮤직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이런 음악이 있다 그런 것을 참 바래왔었는데 재미있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국악을 이렇게 희생해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국악을 반주하기 위해서 재즈 인스트루먼트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둘이 잘 놀 수 있는 어떤 판을 작곡가로서 네. 잘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었고요. 자 앞으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국악 재즈가 더 많이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리츠 한복 또 더 많이 전 세계로 접하되기를 바라면서 사실 오늘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류의 위력을 또다시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평통에서도 이렇게 재능 있는 한류를 널리 알리고 있는 글로벌 재외 동포분들을 글로벌 특위 위원으로 모시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두 분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학장 이태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 이혜명 의원님부터 좀 말씀 주시죠. 네, 앞으로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정말 한복을 짓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고요. 탄자니아에 있는데 우리가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탄자니아 네.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저희가 이런 하나로 융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민족인데 융화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끈기 있게 끝까지 이루었을 때 모든 게 좀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통 네. 특위위원들의 역할들이 또 전 세계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네. 예술가니까 저는 메시지의 힘을 좀 믿거든요. 메시지의 힘이고 예술가들이 그 메시지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문위원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생각해 본 것 플러스 예술가로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제 글로벌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내가 이제 그동안은 뭐
판소리 칸타타라는 장르에서 길령전이라는 데서 뭐 6번 판소리꾼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아니면 사물놀이 판타지에서는 순이와 옥토끼 제사장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썼었는데 탈북민들의 이야기 언젠가는 그런 거를 써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탤런트를 이용해서 그런 이야기들, 메시지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멋진 활동 계획하고 계신데 꼭 그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로 또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음악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의 포부를 듣고 나니까 이런 걸음과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통일도 더 한 걸음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막 드는데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조금 어려운 걸로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두 분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나에게 통일이란, 우리에게 통일이란 이것이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누구부터 하실래요? 우리 조미남 위원님부터. 통일은 국악재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면에 담긴 의미는 회복과 진화 같아요. 회복과 도전?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국악재즈처럼 국악재즈 만나는 거잖아요. 만났을 때 굉장히 챌린지가 많단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과 또 이제 남한 주민들이 만났을 때 언어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의 시간이 아마 있어야 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겪어내야 하는 그런 과정이고 원래 우리가 하나였던 것처럼 또 다른 하나가 되기 위한 회복의 과정? 그래서 회복과 도전이 공존하는 그런 것 같아요. 국악재즈에서 작게 경험했던 약간 그런 컨셉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통일은 국악재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우리 이혜명 위원님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통일은 마라톤이라 생각합니다. 통일은 저희가 어떤 꿈을 가졌을 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나갔을 때 그 꿈은 결국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평화통일이란 막막한 심정에서는 너무 어렵지만 저희의 작은 노력, 세계 곳곳에서 한복으로, 국악으로, 각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게 더 어렵게 이루어질수록 더 간격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세상을 조금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정말 평화통일된 한반도를 제 후대한테 남겨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빨리빨리 이룩하고 싶지만 사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통일도 마라톤처럼 꾸준히 그렇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류 전파의 1등 공신으로 활약하고 계신 우리 두 글로벌 특위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네. 하루는 잡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모시는 걸로 하고요. 한복과 국악으로 세계 속 또 다른 한류 열풍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이혜명 위원님, 조미남 위원님 앞으로의 행보, 더 멋진 행보를 저희 모두 함께 응원하면서 우리 두 분께서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글로벌 특위 위원님들께서 그 길을 향해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